춘천 지역에 각종 편의시설을 갖춘 새로운 형태의 버스 정류장이 시내 곳곳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 정류장이 보행자 통행에 불편을 줄 뿐 아니라 전동 휠체어 등 전동 보조기구를 사용하는 교통약자의 보행권을 방해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춘천의 한 시내버스 정류장.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을 피해 전동 보조기구 한 대가 힘겹게 지나갑니다. 폭이 2m에 달하는 정류장이 보행로에 확대 설치되면서 버스 이용자는 편해졌지만 주변 보행자 불편은 커졌습니다. 특히 전동 보조기구 등을 이용하는 교통약자에게는 새로운 정류장이 장애물로 다가왔습니다. 오다가 도로 빠꾸려서 가야 되는 입장이 되니까 사람들 보고 뭐 비켜달라고 빵빵대고 그렇게 계속 할 수도 없는 거고. 이 때문에 일부 전동보조기구 이용자들은 30초면 지날 직선 거리를 피해 시장 골목골목을 돌아가는 불편을 겪기도 합니다. 뭐 도로 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뭐 돌아서 가든지 아니면 그래도 뭐 방법은 그밖에 없어요. 막혀 있으니까 통행이 안 되니까. 올해 설치된 또 다른 시내버스 정류장. 이곳은 놀이시설 이용자의 대중교통 편의를 위해 한 번에 10여 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크게 만들어졌습니다. 이 버스 정류장은 보행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람 한 명이 간신히 드나들 정도의 공간만 남아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보행로 폭은 국토교통부의 보도 설치 관리 지침에 따른 1.5m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전동 보조기구 이용자가 버스 정류장을 피해 차도를 이용하다 자칫 사고라도 나면 2중, 3중의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전동 휠체어가 최소 1m 이상은 되고 있기 때문에 2m 이상은 길이 확보가 돼 있어야지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춘천시의 외형에만 치우친 시내버스 정류장 확장 교체로 인해 전동보조기구 이용자 등 교통약자의 편의는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